대국자의 기물 설정을 기다리는 중, 상대방 분께서 기물 설정을 완료하셨나 봅니다.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진마가 나왔네요. 진마가 저리로 나오면 조금 곤란한 면이 있죠. 저는 면상장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, 후수 면상이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상위 진출을 못하겠고, 조를 댕겨놓고 상위 진출하겠네요. 차가 한칸 들어섰어요. 상 나올 거를 미리 대비를 하면 좋긴 좋은데, 중포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리고 갈게요. 졸 올린다는 뜻이겠죠? 수 없이 조를 댕겨서 산길을 먼저 피하고 가야 될것 같네요. 이건 맞아? 말을 그냥 주겠다는 건가요? 그러면 그냥 포로 먹고 갈게요. 그 다음에 살려야 되니까. 포 살리는 방법 뭐 없을까요? 차가 들어서면 차가 들어선다는 뜻이죠. 자, 봅시다. 그래서 견마를 차는 건안 좋을 것 같고, 차로 마감되니까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차로 막아야 되겠죠? 차로 포를 지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를 넘겨서 상을 달라고 하는 국면이네요. 세네요. 어쩔 수 없이 말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밖에 없죠. 지금은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고, 포를 다시 넘길 수도 있겠네요. 차한칸 들어서서 상 달라고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뛰어서 이거는 잘못했어요. 산길이거든요.
밸런스한 것 같고 포토 다시 넘기겠네요. 이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퍼로 조를 달라고 한 구면이고 끝까지 잡고 가도록 할게요. 거의 포기 상태가 아닐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막 두시는 것 같네요. 보니까 전적이 그렇게 많이 이기셨는데 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먹고 가도록 할게요. 포 넘기고요. 의미가 없죠, 사실. 이렇게 되면 의미 없는 수를 잡고 두시는 것 같습니다. 말을 견말을 차도록 하겠습니다. 돌 당기면 상이 나가는 수가 가장 좋긴 하겠는데 자, 봅시다. 상 나가는 수가 좋아 보일 것 같네요. 포 달라고 한 구면이네요. 이야, 포를 먹히겠네요. 이렇게 되면 포가 갈 곳이 지금 한 군데뿐이 없죠. 포길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조를 당겨서 가는 것 뿐인데 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졸 미나요? 졸을 미시겠다. 상 달라고 하고요. 상이 들어가나요? 아, 상이 들어가죠. 한 박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빠지고요. 조를 계속 밀고 들어오는 국면이긴 하네요. 상 먹고 가도록 할게요. 궁 틀고 조리에 걸려 있으니까 조를 어떻게든 피하긴 하겠네요. 자, 상 밑으로 내리고 이야, 무섭네요. 갈 곳이 이제
아가 갈 곳이 없네요. 상을 올려서 졸 땡기는 수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을 줘야 될까요? 말을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졸 합병해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졸 달라고 해보고요. 시키고 상을 달라고 온 구면이네요. 이제 마가 갈 곳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반복수 두네요. 말을 어떻게든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빠졌다가 가도록 할게요. 포를 넘긴 구면이고 장 먼저 치고요. 말을 달라고 하면은 말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은 여기까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음의 역을 맞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 넘겨서 가겠다는 건데, 자, 한 번, 두 번. 포 넘겨서 졸 먹고 가도록 할게요. 수가 안 되는데 상이 빠지고 공 들어오고 승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잘 뒀습니다. 감사합니다.